해맑은 조정부 에이스에서 재능 만점 아이돌 멤버로 2019년이 기대되는 배우 안효섭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5년 4월 17일생, 영어 이름 폴 안, 긴 팔과 긴 다리가 눈에 띄는 배우 안효섭. 7살 무렵 캐나다로 이민 간 그는 가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홀로 한국에 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3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갓세븐 멤버들과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MBC 예능 꽃미남 브로맨스에서 갓세븐 잭슨과의 친분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너무나 큰 키, 음악에 대한 스트레스 등 진로 고민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습니다. 피아노와 기타,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 재능을 살려 2015년 TVN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처음 얼굴을 알리죠. 이후 음악과 연관 있는 캐릭터를 종종 맡게 되는데요. 2016년 드라마 딴따라에서 보이그룹 멤버, 2018년 탑 매니지먼트에서 싱어송라이터 역을 맡습니다. 한편 꾸준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남친 매력을 드러내는데요. 2017년 MBC 드라마 세가지색 판타지 반지의 여왕에서 잘생긴 외모가 전부인 싸가지 없는 대학생 박세근 역을 맡게 됩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많은 모나니 역에 김슬기와 케미가 돋보였는데요. 사랑에는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박세건이 볼품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모나니와 만나면서 서서히 변화합니다. 또 KBS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늘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훈남 체육강사 박철수 역을 맡아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자뻑이 심한 직장 동료 변라영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으로 훈훈한 커플 케미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작품으로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렇게 이 상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에서 받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효섭은 지난달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드라마 탑 매니지먼트에서 몽골에서 온 음악 천재 수용 역을 맡았는데요. 모자란 듯 하면서도 정확해야 하는 강박관념, 작사 작곡이 가능한 음악적 재능, 늘 존댓말만 쓰는 공손함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캐릭터로 안효섭의 색다른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걸그룹 연습생 출신 매니저 은성과의 러브라인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9에서 16회에 해당하는 파트2는 오늘 16일 공개됩니다. 떠오르는 남친 짤 제조기 배우 안효섭의 2019년 많이 주목해주세요.